안녕하세요. 베이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시거나 혹은 베이스에 관심은 있으셨는데 배울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베이스 배우기 첫째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베이스를 배우러 처음에 오면 하는 것부터 간단한 연주까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긴 거는 기타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기타에 비해서 좀더 넥도 길고요. 그리고 낮은 음, 그러니까 이 저음역대를 맡고 있습니다. 이각 부분의 명칭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쪽부터 이제 헤드, 머리 부분이고요. 이쪽은 이제 넥, 목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바디라고 부르게 되죠. 좀더 자세하게 세분화를 해보자면요. 헤드머신 또는 튜닝머신 혹은 또 줄감개라고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줄을 당겨서 팽창시키면 음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줄을 풀어서 느슨하게 만들면 낮아지는 효과를 이용해서 소리를 정해진 음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은 위에 두꺼운 줄부터 4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이라고 부르고요. 왼손으로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그냥 쳐주는 소리를 보고 우리는 이제 개방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4개 있는 이 쇠로 된바 형태의 이것을 프렛이라고 합니다. 원래 클래식 현악기에는 이 프렛이라는 게 없었는데 기타가 만들어지고 모던 악기로 발전하면서 베이스에도 이 프렛이라는 게 생겨서 전에는 음이 다 이렇게 쭉 이어져 있던 것을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하나하나 일정하게 나뉘게 되었죠. 이쪽부터 1프렛, 2프렛, 3프렛, 4프렛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요. 뭐이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프렛까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20프렛이나 뭐 24프렛까지도 있는 악기도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개방현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0프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프렛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음도 높은 음이 나옵니다. 자, 이쪽 바디 쪽으로 오면 이 부분은 픽업이라고 하는데요. 현의 울림을 이곳이 마치 마이크처럼 수음을 해서 이쪽 일렉트로닉스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볼륨과 톤을 관장하는 노브인데요. 이곳에서 소리를 컨트롤해서 이 아웃풋 라인을 통해 앰프로 소리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 픽업의 형태에 따라서 베이스 종류도 또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이 악기는 프레시전 베이스라고 합니다. 프레시전 베이스 픽업은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은 현을 고정시키는 부분으로서 브릿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치고요. 우선 악기 잡는 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데요. 이곳을 이제 본인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시고 악기를 자신의 몸 가까이에 붙입니다. 자세를 똑바로 펴고 오른팔을 바디 뒷부분에 올려놓으시면서 자연스럽게 고정해주세요. 따로 왼팔로 지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고정돼서 넥이 살짝 위로 비스듬하게 향해 있으면 좋습니다. 자, 자세를 잘 잡으셨으면 이제 연주를 해볼 건데요. 여러 연주법 중에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 검지와 중지를 이용한 핑거링 주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 피킹이라고 하기도 하고 핑거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런 주법입니다. 이 엄지를 픽업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90도 정도 되는 각도로 이렇게 직각이 되게 각도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검지와 중지를 늘어뜨려 놓습니다. 이게 줄을 뜯는다거나 이렇게 막 튕기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현을 손가락이 그대로 통과해서 지나가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의 감각으로 쳐주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현을 통과한 후에는 바로 위에 줄에 손가락이 닿게 연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줄이 치고 나서 위에 닿는 줄이 없어갖고 연주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최대한 이 3번 줄이나 다른 줄을 쳤을 때 그 감각 그대로 연주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상하로 반복해서 하는 것을 기본 루틴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 지판을 누를 때는 해당 칸에 가장 오른쪽 부분 프렛 가까이를 눌러주시면 깔끔한 소리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프렛을 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쳐주시는 게 가장 깔끔한 소리가 나겠죠. 자, 또 이 프렛은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프렛의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은 버징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은 깔끔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넥을 잡을 때에는 엄지로 이 넥 뒷부분을 지탱해 주시고요. 나머지 손가락들은 이제 지판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손가락 관절을 구부려서 눌러주는 연습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힘이 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힘이 좀 더 생겨서 좀 더 좋은 연주를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처음 배웠던 이 상하로 이동하는 핑거링으로 손이 어느 정도 익으셨다면은 이제 왼손까지 사용해서 진짜 곡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요, 이 검지손가락 하나만으로 연주를 시도해 보셔도 무관합니다. 오늘 해볼 곡은 이 3번 줄로만 연주가 가능한 곡이니까요. 처음 집어야 될 곳은 3번 줄에 있는 7번째 칸, 그 다음에 4번째 칸, 그리고 개방현, 그리고 2번째 칸. 이것들이 이제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한 칸마다 두 마디씩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1, 2, 3, 4, 2, 2, 3, 4, 자, 이런 식으로 연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이 예제곡의 풀 영상은 위에 있는 카드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첫째 날 레슨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즐겁게 연습해보시고 제 채널 구독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강의와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